일단 티아고 순례에 관해서 오늘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와 관련된 책들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전공은 서양 중세사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와 관련된 공부를 했고 박사논문도 그걸로 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십자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파견하는 순례 수도사들 뭐 이런 그러니까 동서 교류에 관해서 현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 역사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역사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가지고 관심이 가서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게 사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혹시 역사 쪽에서 바라보는 인문학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순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많이 강연을 했는데요. 사람, 이제 일반적인 비전공자들이,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당장,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중 강연에서 그렇지, 실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학생들한테 수업, 숙제를 내줍니다. 실제로는 어떤 수들은 지도를 일단 그려와라. 유럽의 지도, 그 다음에 유럽, 그 서양의 역사 전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그리스, 그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리스어, 뭐,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뭐, 이렇게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요. 뭐, 제일 잘한 것 같지만, 라틴어하고, 프랑스어, 영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서양사를 하는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방문을 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보다 훨씬 다들 연구해가고 있으니까 인생이란 과연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학문의 발달사에서 보면 그게 뭐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여기 못 있는 분들만 갖는 생각이 아니고 혹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인간이 태어난 이래 계속 그와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계속, 야,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은 사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이었을 것이고, 그게 한마디로 답이 나왔으면 이미 답이 나와 있겠죠, 우리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거기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였으면 아마 답이 나와 있겠죠. 아마 그런 답이 없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냐면, 14주 강의이긴 하지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역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일어난 사건들 그 자체를 다룹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어제 내가 어제와 똑같은 목욕탕 앞에 연못에 들어간다고 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다른 놈이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어제와 똑같은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로 흔히 생각하기에 수레바퀴와 같다 해서 예전에 실제로 여러분 여기 와서 아마 얻고 싶어 하는 것도 예전에 있었던 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혹은 역사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일 텐데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역사하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달라. 너와 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내가 어제의 나와도 달라. 이게 역사학의 가장 기본적인 뭐랄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전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는 여러분들이 학교가 들어가는지나 항상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학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까? 아니요. 근데 하다 보면 어제도 내가 세 끼를 먹었고 오늘도 지금 내가 두 끼 먹고 세 끼 때 먹을 거야. 그럼 그건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죠. 그런 게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역사 철학입니다. 인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 다른 것을 제외하고 아마 아주 공통적인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저 그리스 철학할 때 나오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분명히 여기 계신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죠. 인간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저도 인간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인간이라고 해. 라고 하고 사실 대비해보면 뭐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나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아주 간단히 이제 흔히 무슨 철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은 하나는 제가 이제 앞서 뭐 이론으로, 하나로 이루어졌다. 아니야, 둘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하고 대부분의 학문도 사실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이제 오늘 설명하게 되는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이 세계가 반드시 반복되거나 아니면 공통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세계가 항상 달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일과 오늘 했던 일이 다르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말이야. 분명히 달라.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상태는 항상 지나가버리는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야. 이 세상에 반복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다. 변화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다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변하는 것이 이게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학과 철학은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걸 같이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입니다. 저는 주로 변화에 중점을 둡니다. 다양성과 변화에 훨씬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뒤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같이 강의하는 따진 않았지만 역사 철학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 사이에서의 공통점 혹은 역사가 일종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계속 본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떻든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전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는 그냥 쭉 이렇게 이야기처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뭔가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나서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수업 끝날 때쯤에서 오늘 강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뭐 잠깐의 마무리를 지을 수는 있죠. 아주 그게 없지만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막 그냥 11타래를 풀듯이 그냥 쭉 끝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른 명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서양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서양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뭐 인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연구하는 학문은 사실 서양에서 온 것입니다. 인류학이나 고고학이나, 심지어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은 뭐 아주 명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연과학조차도 오늘날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에 뭐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이게 빛이 이렇게 반드시 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빛이 가다가 휘어지기도 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조차도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류의 기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서양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사 분야에서는 서양사를 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기원입니다. 유럽에서 발견된 뼈 조각을 보고 아 이게 인간의 기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동양 사람의 기원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라 우리의 기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정설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뭐, 들어보셨겠지만, 못생긴 사람, 원신같이 생겼다 그러면, 아, 너는 크로마뇽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로마뇽이 어디냐면 프랑스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다 그쪽으로만 이루어졌고, 아시아, 그 유럽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연구된 것은 아주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20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양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국내에다가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융복학? 이런 게 이제 대세였죠. 그래서, 인류학이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류학이나 아니면, 고고학이나 아니면 좀 더 넓게 보면 자연과학의 이까지 여러 요소들이 다 모든 학문들의 성과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보는 그런 시각에서 인간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볼이 없다고 하면 너무 심한데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닌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아 이게 정말 훌륭한 역사야 그러면서 갑자기 빅히스토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후원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그래 그러면 빅히스토리를 다 봐야 되나 봐 이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긴 관점에서 보게 된 것도 뭐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인들 위주로 되어 있던 그런 학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든가 어떻든 간에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양의 문명 또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빅히스토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빅히스토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 과학사 같은 겁니다. 아주 평화해서 말하면 깔고도 얘기를 하는 과학사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구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빅히스토리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지구의 탄생 한참 동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 나의 행위가 결국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자연 조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환경이, 가령 우리나라에 우리가 쌀을 먹게 된 것도 역시 생각해보면, 그래, 중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지. 물이 풍부하니까 그래. 유럽 사람들은 왜 빵을 먹자? 거기는 밀이 자라기 때문이야.
그렇게 보면 이미 자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걸, 아, 그러면 그런 비가 오는 건 왜 그렇게 오게 되는지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면 인류의 초창기까지 가게 되고,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가? 현재와 같은 인간을. 그건 사실 미래와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전자 조작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현재 인간은 이제 그 금지가, 현재 상태, 현재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이라든가, 옥수수 다 현재 유전자 조작한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덧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유전자의 그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그걸 잘라내요. 잘라내 다른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였고, 완전한 조작입니다. 완전한 조작. 그래서 뭐 레고 만들듯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장차, 멀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인간을 그렇게 잘라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나의 어떤 부분과 다른 사람의 어떤 유전자 부분과 필요한 것만 레고로 만들듯이 만들어서 만든다면,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냐, 그걸. 인간인가? 그렇게 조작되면? 그냥 뭐라고 하지? 왜냐면,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초능력자 같은 사람이 됩니다. 머리는 아인슈타인 것 같고, 뭐, 100m를 달릴 때는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고, 마라톤을 뛸 때는 뭐 황영도처럼 뛴다든가,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럼 제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보통 자연분만을 해서 낳은 아이는 그렇게 되면 열등한 존재가 되고, 흔히 공상과학이 아니라 곧 닥치게 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규제를 해야 되느냐, 어쩌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질문, 그걸 인간으로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실제로 아마 가까운 미래 아주 심하게 한 2050년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먼 미래가 되겠죠. 결국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실제로 그런 미래가 오긴 올 텐데, 문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래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자 이것도 있지만,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인간성의 회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성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는 이제 원래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워낙 황당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요. 빅히스토리에서 다룬 것은 이제 빅뱅부터 다룬다. 우주가 언제 생겼느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7세기 후반에 뉴턴이 등장했어요. 뉴턴이 등장해서 이 세계가 아주 정교한 기계처럼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빛도 잘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일곱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 그 주장을 하죠. 우리가 지구가 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중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당연하지, 그 중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건, 자, 먼저 오늘 이 제 강의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지구가 둥글게 생겼죠. 중세시대, 제가 전공하는 중세시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 아시죠? 거기에 관해서는.
그걸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흔히 말하죠. 계란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날뜨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20세기 역사학자가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는데, 콜럼버스가 계란을 깼다, 뭐 이런 식으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서, 신대륙에 도달했어요. 본인은 몰랐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서 새로운 땅이 발견되면 그것은 평평한 곳에서의 새로운 땅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콜럼버스 때는 그걸 몰랐어요. 콜럼버스 때까지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 새로운 땅이냐 뭐냐. 그 이후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쪽으로만 계속 갔습니다. 그랬더니 삥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어요. 그게 1520년대 일입니다. 1520년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아까 평평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이 위에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둥굽니다. 그런데 아직 뉴턴이 안 나왔어요. 뉴턴 아까 1680년대에서야 만유인력을 증명하죠. 마젤란이 띵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1520년이에요. 거의 한 160년 정도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 이 둥근 지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까요? 아 그거 물을 묻지 마 이랬을까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중세 사람들, 서양 중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아 이게 남반구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게 신의 질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질서야.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의 은총으로 안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신이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틀린 것이든 맞은 것이든 내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이 세계의 법칙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잘 돌아가는 기계와 같아요. 뉴턴이 그것을 증명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뉴턴 목사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친아버지나 양아버지는 자랐는데, 뉴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렇게 정교하게 창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자. 신의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뉴턴이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세계를 다 내가 밝힐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확 밝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기계와 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그걸 이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상해, 우주에.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아.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과 그 세대 사람은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것이 뭐냐면, 지구가, 우주가 이게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폭발을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무슨 불단지 같은 소리냐. 우주 군대가 지금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럽지 않지만, 전혀 수십 킬로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전혀 어지럽지 않죠, 우리. 모릅니다. 제가 아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바로 이제 그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했고 사실 그 빅뱅 이론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냥 빅뱅
그게 우주가 처음에 폭발했을 거야. 그 단어 자체는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 뻥 터진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빅뱅이다. 뻥 터지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해보니까 그 이론에 맞춰서, 그 이론을 전제로 해보니까 그게 맞다고 이제 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오늘날 사실 우리는 수학의 세계 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빅뱅 터졌죠. 이게 138억 년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거의 뭐, 이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마치 우리가 나한테 천억이 있어, 그럼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와 같이. 그 아주 많은, 너무 많은 숫자예요. 138억 년인데요. 근데 빅뱅이 있고 나서, 그래서 보니까 빅뱅이 지금 빅뱅입니다. 우주가 터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전에 80억 년이 지나서야 지구가 생겼어요. 지구가 생겼고 지구가 생긴 것은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됩니다. 우주 전체로 나이에 비하면. 근데 지금 이 그림에 따르면 현재는 이 정도에 와 있는데요. 미래가 되면 이렇게 점차 태양이 꺼져서 계속 불꽃놀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 터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시 사그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주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측하고 아니야 한계가 없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한계가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는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우주랑 무한하지. 뉴턴이 우주에는 무한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생기는 건 40억 년 전, 48억 년 전이에요. 그 다음 걸 보더라고요. 46억 년이라고 말했는데 46억 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질만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면 원소, 몇 가지 원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스 상태인 것입니다. 가스 상태가 어떻게 재밌는데 그게 가스가 계속 뭉쳐서 고분자, 여러 개가 뭉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디서부터 탄생했냐. 생명체가 자가발전 내 안에서 내가 심장을 확 쏴서 심장이 피를 확 보내서 산소를 공급하고서 지금처럼 움직이는 것 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이건 어디서 왔냐면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되돌아간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뉴턴이 말했어요. 진화론에 의해서 원숭이로부터 왔다. 사람은 웃었죠. 처음에 아, 네 아빠가 원숭이라고 다 비웃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밝혀진 원숭이로부터 왔어요. 포유류로부터 왔고 포유류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뭐 저기 파충류로부터 왔습니다. 파충류에서 이제 조류하고 이렇게 포유류하고 갈라지고 계속하면 어디는 어류가 돼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류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류는 이제 뭐, 그, 뭐, 원강 생물도 아주 단세포 생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단세포 생물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무기물질로부터 왔으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빅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현재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데, 질문 중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과학자들이 스스로, 그건 종교학자나 철학자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 역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빅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빅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혹은 그 이전 상태는 무엇이냐? 뭔가 이렇게 폭발했으면 분명히 그 전에 물질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물질이 막 소위 블랙홀이 아주 높아져서 그것도 역시 아주 신기한 일이었는데요. 블랙홀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막 터지게 되면 이게 터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빅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블랙홀을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최초의 우주도 블랙홀과 같은 상태, 수없이 많은 입자들이 다 결합하는, 다 빨아들이는 그런 상태였을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 근데 어떻게 폭발을 하냐, 그거죠. 다 빨아들이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걸 입증한 사람이, 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거가 있어서 폭발이 가능해 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호킹이에요.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해서 빅뱅이 입증된 셈이죠. 스티븐 호킹에 의해서. 근데 호킹도 역시 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 상태는 뭔지 모릅니다. 그 이전 상태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의 인간이 나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되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진 못했지만, 어디서 봤냐면, 지금과는 약간 다른, 이건 이제 유럽 사람들 기준인데, 아까 말했듯이, 네안데르탈인이나 아니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약간 멍청한 녀석들도 봤을 거야. 멍청한 원숭이.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인간에 가장 가까운 녀석이 있었을 거고,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그 전에는 원숭이였어요. 원숭이 침팬지. 가장 가까운 침팬지였을 거라.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걸 알아낼 수가 있죠. 언제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DNA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하고, 원숭이 DNA하고 인간 DNA하고를 비교해요. 그래서 언제 갈라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500만 년 전쯤에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1500만 년 전이라고. 그럼 원숭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아까 빅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가장 세포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그렇다면 그 세포 하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냐. 그건 입증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조건이 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녀석이 갑자기 자가 발전기를 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생명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35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45억 년부터 35억 년 전까지 10억 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오파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소련, 옛날 소련의 과학자가 최초의 우주의 상태로부터 아마 이런 것들이 합성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합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질에다가 이런 물 있죠. 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입니다. 물 속에 이런 미네랄들이 녹아있고, 그 미네랄이, 가설이었었죠. 그 미네랄이 어떤 순간에 아주 높은 압력으로, 높은 에너지예요. 사실 미세생의 모든 건 다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받아서 갑자기 합성이 된 거예요. 결합된 거죠. 그래서 단세포가 탄생합니다. 자가 발전하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진공 상태에다가 증류수를 넣고 몇 가지 종류의 미네랄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렇다면 높은 에너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높은 에너지일까?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내는 게 뭐가 있을까?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아마 그때 번개가 쳤을 거야. 번개. 그 번개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본 것이죠. 번개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방전을 시켰습니다. 비슷한 것 때문에 번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한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실험실, 일반 실험실 단위에서도 가능한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주변에 이 플라스코가 까맣게 변해요. 그 까맣게 변한 게 뭐냐면 이제 유기물질들입니다. 단세포 생명들이 살았다가 죽은 것이죠. 혹은 살아있거나. 그래서 오늘날에는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기물질, 살아있지 않은 이런 것도 혼합기체, 기체를 아주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확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성에 물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물을 먹기 위한 게 아니고 우주인이 가서 물을 먹기 위한 게 아니고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어요. 우리 같은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예요. 우주선 날렸을 때 왜 물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냐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물이 지금 여기에 지구의 나이 46억 년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요. 여러분 방에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생물체가 탄생한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그런데 인류는 언제 탄생했냐? 밤 12시 5분 전에. 아, 그리고 현재를 밤 12시로 봤을 때 딱 5분 동안 최초의 인류가 탄생했다. 이게 우리 말고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른 종자. 다른 종자라는 거죠. 사실 인간은 거의 지구상에서 살았던 기간이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요, 밤 12시 5분이 얼마냐면 350만 년 전입니다. 350만 년 전이요.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밤 12시 5분 전, 그걸 12시간으로 계산해서 다시, 이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면 오스탈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구나. 아파렌시스 현재까지 털복숭입니다. 키가 한 1m, 1m에다가요 그 원숭이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뼈가 있어요. 이렇게 힘내 이렇게 됐습니다. 똑바로 못 써요, 절대. 똑바로 못 씁니다. 이렇게 구부정에 허리가 구부어있고, 그 다음에, 어린애 정도의 크기예요. 사실 1m 정도이기 때문에. 뇌의 영역도 굉장히 크고요. 이 350만 년 전에 태어난 요 인류가 그걸 이제 12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역사시대는 43초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지구에서 아주 짧은 기간만 살고 있고, 역사시대도 저건 역사시대로 했을 때 그게 4천년 전, 5천년 전, 문명이 탄생 최초 단계는 5천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43초도 안, 43초예요 그게. 5천년이 43초이기 때문에, 50초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인간이. 그건 지금으로부터 아주 발달된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200년입니다. 200년 정도. 그전에는 인간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거였어요. 먹고 사는, 삶의 의미 이런 거였습니다. 그 잘 먹는 사람들 하는 얘기죠. 일단, 날씨가 안 좋다. 지금처럼 폭염이다. 그러면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아, 이거, 이번 가을에 어떻게 되지? 내년 봄 어떻게 지내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건 200년도 안 됐습니다. 200년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뭐, 1950년대, 60년대는 굶죠. 많은 사람이 굶어요. 굶어 죽는 것까지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950년대까지만 해도, 뭐 보릿고개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잘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소원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발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빠른 나라가 200년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인간이, 지구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이 상태가 오래된 것 같지만, 아주 극히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런 게 이제 빅히스토리입니다. 주로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기물질로부터
세포가 상생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요. 중요시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과학자들, 과학의 역사에서 충분히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긴, 지구의 역사라고 하는 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시기는 굉장히 짧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경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마치 자연을 정복한다든지 오만하게 굴지 말아라, 이런 근거가 되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정반대의 근거도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긴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지구가 항상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하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숨쉬듯이 들숨과 날숨이듯이 계속 있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좀 괴롭긴 하겠지만 결국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이 지구가 차가워지는 과정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뭐 환경을 하고 파괴해도 된다,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표현가스가 안 좋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변화하는 폭이 굉장히 빠르다. 이건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 변화를 봤을 때, 현재의 온도 변화가 뭐 빠른 것 같기는 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지구의 온도가 추워졌을 때는 멸종이 일어납니다. 지금 온도가 아주 뜨거워지거나 아주 차가워졌을 때 결국엔 멸종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이 종류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된 것이 빙하기 때문입니다. 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탄생하게 되죠. 인간이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했으니까 그 생명체로부터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이 탄생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진화는 어떻게 되는가요? 진화는 이미 다윈에서 말하듯이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입니다. 인간이니까 진화라고 하면 왜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생명체에서의 진화는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것이 새로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인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심하지만 손이 6개가 달렸다. 손가락이 6개가 달렸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돌연변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돌연변이들은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돌연변이는 그보다 이 변화된 환경에 훨씬 더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히 일부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일종의 돌연변이에 의한 새로운 개체 발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에도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냐면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가 생기려면 어떻든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를 낳아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 그게 길어요. 60살 이렇게 살죠. 옛날에도 한 20, 30살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이때는, 몇 년 정도 살았냐면, 15년 정도 살았어요. 15년에서 20년, 항상 20년 정도. 크로마뇽이 이때까지도요. 그러니까, 다음 돌연변이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빨리 죽습니다. 환경에 부적응해요. 그런데, 어떤 돌연변이는 살아남게 되는데, 반대로 그게 굉장히 짧은, 수명이 짧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으면 짧죠. 한 하루살이. 하루살이. 하루살이면 하루만 살고 죽으니까 확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아주 강력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중에서 일반적으로 올해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올해 창궐하는 그 감기 바이러스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확 그렇게 죽고 나면 어떤 그 중에 바이러스 확 계속 증식을 하는데 그 새끼를 낳게 되는데 새끼를 낳는 놈들은 다 죽을 놈들을 낳아요. 죽을 놈들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놈을 낳는데 오늘 강력한 놈입니다. 전혀 다른 놈이 말하자면 돌연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약을 써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썼던 예방주사가 내년에 쓰려고 하면 또 안 죽는 놈이 새끼를 많이 또 낳는 거죠. 1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약이 안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해에도 그 겨울에도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그 놈입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실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변해요. 탁탁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19세기 후반에 발표가 되고 그러면 그 다윈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다녔어요. 사람들 뼈를. 그랬더니 정말로 이게 원숭이에서 왔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수없이 많은 뼈들을 발견하게 되죠. 수없이 많은 뼈들을 발견하게 되죠. 가장 오래된 뼈는 바로 여기에 있는 350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시연을 보였더니 요즘 더 이상 제가 백성하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원숭이 뼈이기도 하고 어떤 건 이건 원숭이가 아니네. 현재 남아있는 종자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얘를 왜 최초의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말을 하냐면 35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저 뼈를 인간으로서 가장 그렇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직립입니다. 직립입니다. 똑바로 서서 걸었어요. 얘가 처음으로 뼈를 발굴했더니 이게 뼈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뼈가 현재 여기 엉덩이 네 발 짐승은 뼈가 제가 네 발 짐승은요 이렇게 해서 네 발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엉덩이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관절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발견된 뼈는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뼈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새끼를 낳을 때 이렇게 낳게 되죠. 바로 나와요. 뭐 동물들 새끼 낳을 때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 인간은 이렇게 여기를 피어났습니다. 산도가 휘어져 있습니다. 산도가 휘어져 있어서 아주 고통스럽고 디스크라든가 온갖 허리병들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뼈예요. 뼈상으로는. 그러면 계속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DNA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DNA 속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일종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나씩. 종에 따라서 하나씩.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하고 그걸 비교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처음에는 1500만 년 전에 아마 처음으로 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장류로 분기가 된 것, 직립으로 분기가 된 것은 700만 년 전일 거야. 이게 현재까지 나와야 되는 가설인데 이건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년 전에 발견된 뼈는 없어요. 현재까지 가장 오래 거기에 가장 부합한 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애인데요. 원숭이도 거의 이 뼈인데 이거 사일란토쿠스라고 해서 여기만
이렇게 두개골 부분만 발견된 뼈가 있습니다. 두개골만 봐서 얘가 서서 다녔는지 걸어 다녔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두개골 발견한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 뼈가 눈두덩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눈두덩이 있어요. 눈두덩이 있으면 이렇게 봐야 보입니다. 고개를 숙여보세요. 눈두덩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 고양이 집에 가서 없죠. 여기가 없어요. 원숭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이렇게 뚫려서 전면을 보죠. 이렇게. 그렇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두덩이 없어요. 이 뼈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회란토프트라고 하는 뼈가 그게 여기 눈두덩이 있습니다. 1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